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정말 잘 샀다 올리브영 추천템입니다. 12월 마지막 올영 세일을 앞두고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했던 제품들 빼고 올 한 해 정말 잘 샀고 잘 썼던 그런 올리브영 템들을 추천을 해볼 건데요. 진짜 너무 많아서 추렸거든요. 근데 추려도 너무 많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진짜 많을걸요? 1년 동안 잘 쓴 올영템? 너무나 많지. 2022년 12월 마지막 세일까지 놓칠 수 없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자, 첫 번째로 먹는 거부터 할게요. 먹는 게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지금 배고파. 짠! 요거 벌꿀약과예요. 제가 그 김부각을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요 약과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이게 많이 찐득거려요. 벌꿀약과라서.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한 저번 달부터인가? 그날이 되면서 자꾸 약과가 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원래 핫초코를 엄청 먹거든요. 그 시즌만 되면은?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약과가 계속 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도 약과를 시켜보고 비마트에서도 약과를 시켜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약과가 엄청 쌓여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니미니하고 제가 다른 약과들 먹은 것보다 겉에는 촉촉한데 속은 좀 바삭해요. 원래 속까지 약간 기름에 쩔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없어요. 그건 조금 아쉽지만 겉에가 엄청 촉촉하고 진짜 꿀맛으로 달다. 저는 이렇게 바삭바삭한 약과가 땡길 때가 있고 기름에 푹푹 쩔어진 약과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삭한 약과를 먹고 싶습니다. 이거. 근데 뭐 후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기름에 쩔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바삭하거든요? 원래 약과는 찐득찐득한 느낌 있잖아요. 이 안쪽도. 근데 얘는 겉에만 찐득하지 안에가 찐득하진 않는데? 근데 가격이 좀 그래. 추천하면서도 좀 그런 거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이 진짜 비싸요. 이거 얼마더라? 이제 그만 먹을까요? 자꾸 너무 먹지? 그만 먹을게요. 겉에 그게 되게 끈적거리게 벌꿀이 많이 묻어있다고 했잖아요. 꿀이. 그래서 손이 엄청 끈적거려요. 밖에서 먹기 힘들어. 근데 맛있어. 약간 과자와 약과의 중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삭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요걸 좀 찾는데 아 이게 가격이 얼만지 얘기하기로 했죠? 아, 한 개 더 먹고 싶다. 올리브영 이게 오늘 기준으로 3,200원인데 원래 정가가 4,600원이에요 전 세일 안 할 때 샀어요. 그래도 맛있었다. 다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나씩 할게요. 지금 앞에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놔가지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여기 거실이 다 화장품으로 꽉 찼어요. 지금 분류를 해놔가지고 어쨌든 그다음 제가 앰플 몇 개만 급하게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올해 잘 샀다? 올영보다 올영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올해 잘 쓴 앰플을 추천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올영에서 세일하면 먼저 구매하시라고 얘네는 몇 개만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앰플 덕후잖아요. 그래서 앰플 영상 진짜 따로 찍을게요. 꼭 찍을게요. 진짜. 그래서 간단하게 딱 두 개만 추천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메이크업 영상이었나? 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물처럼 또르르한 제형이에요. 오 흘러. 근데 가볍게 흡수 잘 되면서 속보습을 잘 채워줘요. 그래서 속이 당기거나 이런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고 저는 요거 하나만 바른다기보다는 요거에다가 이제 보습 앰플을 하나 더 바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줄 때 좀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드름 피부처럼 자꾸 바뀌려고 해서 스킨케어를 진짜 완전 안전한 걸로 쓰고 지금 못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 바꾸는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가 되게 순하고 그리고 제 피부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제가 꾸준히 수분 앰플로 정말 잘 쓰고 있고 이거는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거는 무조건 수분 때문에
수분해분에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막 보습을 엄청나게 채워주진 않아요. 근데 이게 수분이 채워진 보습과 유분이 채워진 보습은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수분이 채워진 보습. 그런 애들이 뭐가 좋냐면 좁쌀에 좋아요. 좁쌀 이런 것들이 수분이 안 채워지면은 이게 유분을 내뿜으면서 올라오는 건데 그게 이제 각질로 막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좁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수분을 잘 채워준다. 그래서 저녁 밤에는 얘를 진짜 듬뿍듬뿍 한 두 번 레이어링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킨케어를 하는 그런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말해 뭐해.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 이거 진짜 꼭 여러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웰라쥬 시카 크림이랑 웰라쥬 이 블루 앰플 이 두 가지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쓰는 크림도 웰라쥬 시카 크림 못 바꿔. 다른 거랑 항상 섞어서 쓰더라도 항상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다 하면은 진짜 119템 중에 하나가 요거랑 웰라쥬 시카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볍게 추천을 해보고요. 어차피 나중에 앰플 영상에 또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카밍데이즈 앰플. 이거 제가 진정 앰플로 진짜 좋아하는데요. 얘는 오일층이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요렇게 컬러가 이렇게 연두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안에 오일층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얼굴에 오일감이 돈다면서 좀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랑은 너무 잘 맞고 진정도 잘 되고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게 오일층이 있어서 내 얼굴에 뭔가 둥둥 뜨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진정이 되게 잘 돼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습감도 조금 챙겨주는 진정 앰플을 찾고 싶다. 왜냐면 지금은 환절기고 지금 춥고 지금 너무 건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요 카밍데이즈도 써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게 조금 더 작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버전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거의 속사포 랩이었잖아. 오늘은 성분 같은 거 얘기 안 하려고요. 됐어.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앰플류 한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할게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이게 달바 레드미스트거든요? 근데 제가 쓰다가 이 우울증이 없어진 건지 이 빨간색이 없어졌어. 근데 제가 이 노란 색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게 보습감이 얘가 좀 더 가벼워요. 얘가 보습감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스킨케어를 많이 바르기도 하고 쿠션도 이제 요즘 같은 계절에 엄청 매트한 쿠션 잘 안 바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부가 건조하니까 좀 뜨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라 요 레드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함을 원해. 나는 진짜 핵핵핵핵 건성이야 이렇게 하시면 저 노란 애를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적당하고 근데 미스트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건성이기는 해 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조금 저게 더 오일리하고 얘가 좀 덜해서 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흔들어서 메이크업 할 때 잘 쓴다고 했잖아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뿌려요. 뿌려서 퍼프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얘를 좀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킨 다음에 남은 유분 같은 걸 그냥 찍어내듯이 이렇게 한번 두드려준 다음에 쿠션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퍼프에다가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그걸로 다시 두드려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다는 베이스를 바르기 전과 베이스를 바르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자주 쓰는데 영상에서 말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올해 잘 썼다! 잘 샀다 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힐링버드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얘는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게 여러 가지 뭐 버전이 또 생겼는데 이거랑 리필이랑 있는 거를 진짜 전에 몇 박스를 쟁였어요. 올영에서 그때 세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쟁였어요. 아, 여러 가지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일단 얘가 사용감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적당한 보습감이에요. 왜냐면 떡지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건조한 느낌도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향들이 다른 거는 저랑 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향은 아니었다. 근데 좀 더 향이 좋으면 안 되겠니?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는 더 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락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닫아서 하면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파우치에 어디 놀러 가거나 본집에 가거나 하면은 항상 들고 가고, 저는 또 머리가 길고 오늘 또 붙임머리를 다시 또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붙임머리를 또 하고 이러면은 좀 머릿결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또 길고 제가 워낙 많이 상해서 이번에 또 머리를 자르긴 했지만, 그래서 요 끝부분들이 되게 잘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말릴 때 또 많이 엉키기도 하고, 엉키면서 막 늘어나요. 너무 이제 머릿결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요거 없으면은 머리 말릴 때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이 두피 쪽은 쓰면 안 되잖아요. 실리콘이 좀 들어있다고 하니까 두피를 막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트리트먼트를 딱 요렇게 귀 밑으로만 쓰거든요? 근데 요 머리들 있잖아요. 요 머리들이나 여기가 엄청 뻣뻣해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 이제 얘를 뿌리잖아요. 그럼 얘로 이 위에를 한 번씩 뿌려줘요. 근데 머리 떡지거나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얘가 보였는데 어노브 딥데미지 트리트먼트 EX 대용량이에요, 얘는. 얘는 제가 이번 달인가? 11월 달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제가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써서 지금 다른 거 조그만한 샘플 같은 거 뜯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사할 때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서 얘는 안 뜯었는데 다 써서 다시 썼어요. 이거는 사도 얘를 다시 사고. 진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트리트먼트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요즘에 트리트먼트 진짜 좋아졌거든요. 이 언오브가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트리트먼트가 다 약간 언오브 제형 느낌과 그런 부드러움을 따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서로가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제품력이 다 좋아요. 근데 이 마무리감이 달라. 언오브는 다 헹구고 나서 끝까지 부드러워요. 머리 말릴 때까지도 부드러워요. 만약에 그 다른 트리트먼트만 썼다면 와 이거 진짜 좋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언오브를 쓰고 나니까 언오브를 뛰어넘을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그래서 자꾸 돈 주고 사잖아요. 제가 얼마나 시딩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자꾸 돈 주고 사잖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노답 상태. 자꾸 염색하고 뭐하고 해서 진짜 노답 상태라 지금 머릿결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웨딩 촬영도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언오브 트리트먼트까지 요즘에 잘 쓰고 있고, 헤어를 얘기한 김에 한 가지 헤어 제품이 더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짠! 나이아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사에 맞춰서 지금 딱 일주일 쓸 만큼씩 조금씩 남았어요. 요건 에센스 샴푸고 요거는 딥클렌징 샴푸인데, 아니 이건 왜 올리브영 입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영상 찍었었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샴푸 요것만 써요 지금. 근데 이거는 왜 입점을 안 하셨어요? 아니 올영 입점됐다고 이제 담당자님이 하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왜 얘는 안 해주는 거야? 오늘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검색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있어요. 그 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자면, 얘는 완전 시원하게 빡빡 이렇게 잘 감기는 완전 딥딥딥 클렌징이라면 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탈모 샴푸인데 그 뻣뻣함이나 기름짐이나 이런 거 아예 없고요. 그리고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그래서 좋아요. 거품이 잘 난다니까요? 일반 샴푸랑 다를 게 뭐야? 일반 샴푸보다도 더 잘 나요? 그래서 저는 이왕 어차피 쓸 거 누구나 탈모 걱정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탈모 샴푸 괜찮은, 제품력이 괜찮은 탈모 샴푸를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아 제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언오브 트리트먼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오브 트리트먼트랑 같은 라인으로 닥터포 헤어라고 탈모 샴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것도 보내주셔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품이 제가 사용했을 때 제 두피에는 라이아가 좀 더 잘 맞았어요. 좀 더 덜 떡지고 좀 더 거품도 더 풍성하게 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라이아 제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추천드리고, 단백질 제품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이 두 가지를 너무 좋아해서 아직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이사 가서 써보려고요. 지금 새 제품들을 뜯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썼다 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꾸 뭔가 헤어 이런 것만 해서 재미 없으신가요? 지금 메이크업 제품도 있고 클렌징 제품도 있는데 뭘 먼저 하지? 일단 메이크업 먼저 할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많죠? 어떡하니? 일단 요거 딘토 블러 피니쉬 루이자 메이 올콧 섀도우.
안에는 이런 핑크빛이 섞인 코랄빛도 살짝 섞인 매트 섀도우 모음이에요. 이게 저처럼 피부가 좀 하얀 분들 웜쿨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은은하게 사용하기 좋은 섀도우라서 이게 진짜 맛돌이에요. 여기서 베이스로 깔 수 있는 컬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섀도우 팔레트를 쓸 때도 베이스로 이거 까는 경우도 많고 좀 약간 노란기 붉은기를 많이 뺀 팔레트라서 저는 노란기 붉은기 많이 뺀 팔레트들 중에서 이게 진짜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고 정말 예쁘지 않나. 딘토의 발견이다. 저는 딘토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도 써봤지만 뭐 아이라이너도 엄청 좋아해서 추천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 팔레트가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컬러도 엄청 많으니까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볍게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 생얼 라이너 1호 소프트 딥 브라운. 이게 진짜 좋아요. 요게 2호는 엄청 더 연해서 제 눈썹 모가 여기가 더 짧아요. 그래서 여기는 뒤로 좀 연장해서 그리고 얘는 제가 난 부분을 채워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장해서 그릴 때 이 2호로 살짝 이렇게 선을 그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은은해요. 정말 연하죠? 제가 좀 더 칠해볼게요. 진짜 은은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라인 펜슬로 하면 번지고 붓펜으로 좀 그리고 싶은데 내가 붓펜으로 하는 건 수정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막 너무 진하게 팍 되면 어떡해? 막 필름처럼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걸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연하니까 이렇게 좀 덧대서 그려도 괜찮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얼 라이너라서 정말 딱 이 눈 끝선까지만 꼬리를 엄청 빼는 거 말고 그럴 때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생얼 메이크업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올해 정말 잘 썼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에뛰드 생얼 라이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달려서 입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보러 와주시면 됩니다. 진짜 열심히 달려왔고요. 올 한 해 마지막 영상은 아닌데요. 올해 잘 썼다 템을 하니까 그냥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만나요.